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큐를 생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부터는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그림상에서 이 파이 수신자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이 HTML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카피할게요. 자, 카피한 다음에, 자, 저는 바따따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sender.html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HTML의 body 태그 밑에 폼 태그가 있고 이폼 태그는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아, 잉크 타입이요. 그리고 액션은 파일을 받을 PHP 애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하는 건데 자, 같은 패스에 존재하는 receiver.php 우리가 곧 만들게 될 파일입니다. 그 파일로 파일을 전송을 할 거고 그리고 액션 그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할 방법은 포스트 방식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여기에 대한 내용 혹시 HTML 잘 모르시면 생활 코딩에 있는 HTML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input type 파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생성을 했고요. 그 전송되는 파일은 유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브밋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전송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저장된 내용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nder.php가 아니라 HTML. 자, 그럼 여기에 파일 선택 제출이 있죠.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receiver.php 파일로 전송이 되는데 아직 receiver.php 파일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not found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나가서 이번에 뭘 만들 거냐면 receiver.php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SQS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는 예제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를 할 건데요.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require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요첫 번째 줄은 우리가 이 아마존 웹 서비스 PHP SDK를 설치를 했잖아요. 이 전전 동영상에서 바로 그 SDK를 로드하는 명령이 바로 첫 번째 require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요것만 추가해 주게 되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SDK를 여러분의 PHP 애플리케이션, 즉 receiver.php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로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PHP 애플리케이션이 이 AWS SQS SQS 클라이언트라는 것과 S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내용에 의해서 우리 그 AWS PHP SDK에서 SQS 클라이언트와 S3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로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키와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SQS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이 아니죠. 메시지를 큐에 전송할 때, 전송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식별할 수 있는 인증 키가 바로 여기 있는 키에 담겨 있는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 키는 이쪽에 로그인할 때로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시크릿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여기 있는 요 값을 발급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우선 서비스에서 IAM이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IAM. 요거는 이제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를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 유저로 들어간 다음에 유저 액션에서 create new 유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성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저는 SQS2라는 사용자를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를 하게 되면 SQS2라는 사용자가 여러분의 어카운트 밑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건 뭐냐면은 자, 사용자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고요. 그 사용자의 액세스 키 아이디는 요거고 시크릿 액세스 키는 요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액세스 키 아이디가 일종의 아이디와 같은 역할이고 그 밑에 있는 값이 패스워드와 같은 역할입니다. 요 값을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러분의 PHP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값은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요거를 동영상 촬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요 계정을 삭제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은 절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육상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클로즈를 하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QS2라고 하는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SQS2라는 요 사용자는 현재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사용자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할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Permissions라는 탭입니다. 요걸 클릭하고 Attach User Policy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이 Policy와 관련된 언어가 있습니다. AWS에 그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귀찮게 그러지 말고요. Select Policy Template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죠. 자, Power User Access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택을 하면 이 Administrator Access는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고요. Power User Access는 제한 Administrator보단 조금 더 적은 권한이지만 거의 모든 권한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SQS에 대한 풀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거보다는 그냥 간편하게 파워 유저 액세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policy document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있는 요 값에 의해서 파워 유저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apply policy를 하게 되면 SQS2라는 사용자는 이 파워 유저의 권한을 갖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ove underbar uploaded underbar fi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는 무엇이냐면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 파일을 제출을 하게 되면 receiver.php 파일로 이 파일이 전송이 되죠. 아직은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not found입니다. 그러면 저 receiver.php 파일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그 파일을 받으면 자동으로 임시 디렉토리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예, 임시 디렉토리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그 파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move underbar uploaded underbar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 있는 이것은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_files라고 하는 것은 이 PHP에서 약속되어 있는 전역 변수죠. 그래서 유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파일에 대한 네임 값으로 유저 파일을 지정을 했죠. 바로 이것과 페어링 되는, 이것과 일치하는 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유저 파일의 temp underbar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 파일이란 이름으로 전송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임시 패스가 여기에 있는 요 값에 저장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데이터죠. 그 다음에 저는 그 정보를, 그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인자에 해당되는 패스로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바따따따의 오리지널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의 원래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죠? 제가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mkdir을 해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리지널 디렉토리의 퍼미션이 이렇게 파일을 그룹이 우분투가 아니라 따따따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따따따 데이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chmod 그리고 우분투 그리고 따따따 데이터는 그룹으로 해서 오리지널 디렉토리를 이렇게 퍼미션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ch-owner를 해야죠. 사용자를 추가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는 디렉토리가 또 있는데 지금 다 해버릴게요. 자, temp라는 디렉토리는 디렉토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incodid라고 하는 디렉토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렉토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미션을 지정을 해서 이 따따따 데이터, 즉 아파치가 실행되는 아파치가 저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소스코드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move_uploaded_file이라고 하는 저 함수로 인해서 이 임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이 됩니다. 예. cut and paste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참이라면 이동이 성공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if문 안쪽에 있는 구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3 클라이언트 그리고 팩토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팩토리 그리고 인자값으로 배열을 전달하는데 그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키값은 자, 우리가 위에서 지정한 이 SQS2라고 하는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죠. 그 아이디 값을 키로 전달하고요. 그 사람의 이 패스워드는 시크릿, 예, 시크릿 값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s3_client라는 변수에 s3client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는 putObjec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오브젝트, 그 메소드에다가 여러분이 배열을 전달을 하는데 그 배열의 원소값, 첫 번째로는 버킷이라고 하는 것, 즉 버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 S3에 여러분이 파일이 저장할 때 일종의 디렉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버킷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제로 보자면 자 S3 자 제가 갖고 있는 요 S3 매니지먼트 툴의 가장 루트 화면인데요. 제일 상위 화면인데 거기 보시면 코딩 에브리바디 SQS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이 바로 버킷입니다. 저기 있는 저 값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버킷의 값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변수로 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버킷을 만들지 않았다면 create bucket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 open coding 그리고 region은 도쿄로 한 다음에 create를 해주시면 자 버킷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key는 여러분이 저장할 파일의 이름 의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원래의 파일의 이름으로 저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ource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을 putObjec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할 거잖아요. 바로 그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하시면 이 PHP SDK가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이 버킷의 키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했으면 더 이상 그 파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unlink라고 하는 PHP의 명령을 이용해서 그 파일을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자, SQS Client Factory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인자로 자, 배열을 전달을 하는데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키죠. 자, 이 키라고 하는 것에는 이 인증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값을 전달했고 시크릿에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SQS는 S3와는 다르게 글로벌 서비스가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여러분이 생성한 Q의 지역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AP-NorthEast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것은 도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SQ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SQS의 큐를 만들 때 자, 여기 있는 리전이 도쿄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버지니아를 선택한 버지니아에다 큐를 만들고 실제로 SDK에서는 AP NorthEast를 하게 되면 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QS_Client라고 하는 변수에 이 SQS 클라이언트 인스턴스가 담겨져 있는 상태죠. 바로 그 인스턴스에
메소드 중에 send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큐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send 메시지의 인자로 배열을 전달하고 그 배열의 큐 URL 값으로 이렇게 인코딩으로 끝나는 URL을 지정을 하게 되면 send 메시지 요 부분이 실행이 될 때 바로 요 큐 URL에 해당되는 큐로 메시지 바디의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큐 URL 값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QS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서 여기서 인코딩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밑에 보시면 이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에 자, 여기 URL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요 값이 이 Q URL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바디는 제가 업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PHP 자, receiver.php 파일은 사용자가 리퀘스트가 있을 때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했을 때 동작하는 거니까 자, 한번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coding everybody sqs라는 s3에 지금 파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 파일들을 제가 삭제를 해서 s3가 비어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sqs의 그 q도 지금 현재 인코딩이라고 하는 저 큐에는 이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제일 먼저 내부적으로 S3에다가 제가 업로드한 파일을 이 PHP 애플리케이션 receiver.php가 업로드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정말로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SQS 매니지먼트 화면으로 들어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availab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가 나오죠. 원래는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뭔가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중복해서 실행을 해서 메시지가 2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Q 액션에서 뷰 메시지를 해서 스타트 폴링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여러분이 웹을 통해서 열람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의 이름이 메시지로 이 엔코딩이라는 큐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자, 우리가 자,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고 파일 수신자 receiver.php가 S3로 파일을 저장했죠. 그리고 저장된 다음에 자신의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고 그리고 인코딩이라고 하는 SQS의 Q에다가 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이름을 메시지로 저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영상은 일단락을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